개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여러분, 먹방 전문 유튜버 효자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쌀국수랑 육개장이랑 맛다시를 먹었었는데 많은 댓글들이 달렸어요. 그 중에 이제 맛다시랑 밥이랑 비벼 먹을 때는 봉지 끝을 뜯어서 먹어라, 아니면 해물 넣던가 김을 넣던가 참치를 넣던가 이런 저런 엄청나게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쌀국수에다가 우유를 넣고 스프 반 때린 다음에 전자레인지 돌려서 쌀르보나라처럼 먹어라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그걸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나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쌀르보나라를 몰라요, 전혀. 그리고 2000년대 제가 이제 초중반 때 이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확실히 쌀르보나라는 없었어. 먹어본 적이 없었지. 나만 몰랐나? 아는 사람 있나?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 없어요. 그래서 제 추측컨대 아마 2010년 이후에 아마 쌀르보나라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맛인지 정말 궁금해서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전자레인지, 쌀국수와 우유 준비를 해서, 우선은 레시피를 제가 알아본 결과 쌀국수에다가 우유를 따르고 수프 반을 넣은 다음에 전자레인지에서 2분 정도 돌리고 나온 다음에 상태를 보고 휘휘휘 저어준 다음에 다시 한번 1분 정도를 돌려서 맛있게 먹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댓글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아마 못 드셔본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맛이 어떤지 한번 저와 함께 가시죠. 두루두룬뚠. 여러분, 일단 쌀국수를 뜯겠습니다. 이거 쌀국수 망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 남았는데. 아, 근데 저는 일단은 까르보나라를 먹을 때 국물이 약간 좀 있는 걸 좋아해요. 완전히 이제 돼가지고 먹는 것보다는 약간 촉촉하게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우유를 조금 타서 데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을 잡아주고 수프를 이런 식으로 뿌려주는 거지. 오개발이. 그 다음에 신선한 밀국 촉촉히 떨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두룬뚠. 아, 색깔, 우유 색깔이 조금 변하긴 하네. 우유가 너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선보다는 조금 덜 탔습니다. 자, 그러면 우유를 따랐으니까 전자레인지 한번 2분 정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두두루두두두두두두두루두루두두. 짠짠짠짠. 근데 이거를 처음에 누가 개발을 했을까? 쌀르보나라. 근데 머리가 진짜 비상한 것 같아. 까르보나라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만들 때 우유를 넣어서 만드나? 아무튼간에 우유에다가 먹는다라는 건 참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물론 밥에다가 우유를 같이 먹은 적은 많습니다. 제가 훈련소 때도 그랬습니다만, 밥 먹을 때 식당에 들어가면 조교들이 바로 밥 을 먹는 동시에 바로 우유를 까서 먹으라고 했거든. 왜냐면은 니들이 나가야 다른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해가지고 제가 이제 밥을 먹을 때 우유를 같이 먹는데, 숨막히는 고통도 뼈를 깎는 아픔도. 됐다. 2분 됐어. 2분 됐어. 아니 뭐 냄새가 엄청 고소한데? 아, 근데 지금 별로 익은 것 같지가 않네? 우선은 이걸 좀 제가 좀 저어줄게요. 여기 보면은 지금 위에가 좀 덜 익었어.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렇게 자쳐주고 좀 섞어준 다음에 이 상태로 다시 1분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냄새가 이거 상상 이상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먹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좀 깜짝 놀라실 것 같기도 해. 우유 냄새는 전혀 안 나고, 와, 쌀국수 생각은 절대 안 들 것 같은데? 그리고 그 국물의 색깔도 리틀빗 뭐랄까 주황색도 나면서 은은한 색과 더불어 먹고 싶은 그런 색깔? 그 느낌? 아시지? 아무튼간에 1분 더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두두루두루두두 두두두루두루두. 여러분, 10초 남았습니다. 카운트다운 9초, 8초, 7초, 6초, 5초 때리고 4초, 3초. 다 익은 것 같은데? 오늘 점심을 먹진 않았는데 느낌이 좋아요. 여러분, 면을 보면 웬만한 파스타집 뺨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면이 꼬들꼬들 익어가지고 아주 그냥 맛있게 생겼어요. 쌀르보나라 먹을 때 느낌은 뭔가 고급 파스타집에 와서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함께 그윽한 눈을 바라보며 너 하나 먹을래? 닥쳐. 먹어볼게요. 30초 더 돌릴게. 약간 뭔가 덜 된 느낌인데? 퍼펙트. 이거야. 이 레시피를 정확히 아시는 분은 제 영상 댓글에다가 레시피를 한번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를 또 못 먹어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쌀국수의 느낌은 진짜 안 나. 달라. 아, 여러분, 파스타집을 갈 필요가 없는데? 이거 댓글에서 맛있다고 할 수밖에 없네. 굉장히 진짜 꼬들꼬들하고 우유 냄새 하나도 안 나고 정말 그냥 까르보나라 먹는 느낌인데? 물론 까르보나라가 조금 더 맛있을 수는 있겠지. 근데 이제 군대에서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베스트다. 아, 왜 나 때는 이런 걸 생각을 못했지? 그다음에 지금도 서울 우유가 나오나? 모르겠네, 어떤 우유가 나오는지는. 이거 개발하신 분은 노벨상 받아야 돼. 노벨상이 맞나?
음식 개발하는 사람들을 무슨 상을 받나? 뭐 음식을 뭐 개발이 문제가 아니라 뭐 만들어 먹지도 못해봤으니까 뭐. 제가 이제 했던 컨텐츠는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쌀국수는 제가 이제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상상 이상이네. 아 그나저나 오늘 이거 먹었으니까 저녁을 샐러드를 먹어야 되나? 바로 살러 갈 것 같은데. 제가 원래 면이랑 인스턴트를 잘 안 먹는데 여러분 덕분에 정말 이 건강한 인스턴트 군대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꼭꼭꼭 씹어드십시오. 저처럼 참으면 안 되니까. 아 근데 진짜로 아 맛있다. 마지막 깔끔하게 호로록 먹겠습니다. 자 여러분 맛있게 먹었으니까 마지막으로 군인 정신으로 딱지 접기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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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아시죠? 이런 식으로 버려주도록. 사실은 옛날에 짬댈 때는 이 정리를 제가 했던 것 같지는 않다. 얘들아 미안하다. 아무튼간에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별 5개 중에 몇 개? 4개 드리겠습니다.